안녕. (목소리) 촬영하고 와가지고 메이크업 돼 있는 김에 켰습니다. 안경 어디서 샀냐고요? 베르사체 거예요. 오늘 촬영했어요. 저번에 조개술집 맛있게 먹었냐고? 기가 막혔죠. 아, 그 조개술찜이랑, 아, 또 입맛 다르게. 그,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 구워줬던 게 있거든. 그 뭐라 그래서 기다려봐. 찾아볼게.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그, 아, 뭐 시켰더라? 시사무 구이? 시사무 구이 알아요? 그 안에 알 가득한 거? 그게 진짜 맛있어. 무명이 보여달라고? 아니, 나 지금 온지몇분안 됐잖아. 왜나 말고 무명이 못 찾았는데. 너이 자식. 보여줄까? 무명이 저기 있어요. 귀여운 모자 쓰고 있습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비비안 모자랑 비비안 목도리가 귀엽죠? 피어싱 보여달라고? 여러분, 피어싱 한 번에 많이 뚫지 마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진짜 절대 한 번에 많이 뚫지 마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잘 아물지를 않아요. 잘 지내셨을까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뭐 하다 왔어요, 여러분들? 현진, 그래, 나다. 안녕. 잘 지내죠. 나왔어. 잘했네. 폰으로 라방 보면서 편지에 글 남기고 싶은데 같이 못해서 패드로 라방 보고 있어.
패드로 보면 살짝 느려서 똑땅핑 귀엽네. 똑땅핑. 방바닥은 전부 카페지냐고요? 카페지인데 그 먼지 안 날리는 카페이긴 하지만 그래서 맨날 청소기 돌려야 돼요. 좀 귀찮긴 한데 창문 열어놓고 돌리면서 노래 들으니까 괜찮던데. 나쁘지 않더라고. 바쁠 때는 살짝 그냥 안 본 척. 지금 불꽃 축제예요? 네, 생각하고 왔어. 내일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유통기한이.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해요. 저 엄청 따뜻하겠거든요. 알지? 이런 것도 옛날에는 감기 그냥 뭐 며칠 아프고 말았지. 약간 이런 느낌. 앞으로 아프고 알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몸 관리가 안 돼. 나 그래도 볼살 좀 쪘죠. 어때? 괜찮지 않아요? 어제 폼클렌징으로 이렇게 머리를 세수하는데 살짝 찬 거야. 그래서 약간 기분 좋았어. 괜찮죠? 빨리 벌써 괜찮다고 해줘. 아니 진짜로 좀 찼다니까. 나 진짜 홀쭉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진짜 찼어요, 여러분들. 빨리 칭찬해줘. 내가 이 볼살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먹었냐, 진짜. 많이 찍는 거야, 이 정도면. 왜냐면 나 콘서트 준비했을 때 진짜 홀쭉했어요.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바로 화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혹사시켰지, 내 얼굴을. 근데 이제 뭐 조금 찌우니까 낫더라고. 이제 예전만큼 찌지도 않아. 막 옛날에는 막 젖살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젖살도 없고. 배가 근데 괜찮네. 다행이다. 내가 그 투어 갔다가 미국 갔을 때 엄청 먹었는데 그 뭐지? 뱃살이 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되는데 이러고. 유리 디스플레이에 스테인리스 스틸 아이템을 추출 후감용 방을 장식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스테인리스를 많이 해놨는데 아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약간 너무 쿨톤이야 내 방이. 그래서 어떻게든 따뜻함을 추가하기 위해 무명의를 여기다 놨는데 저의 하나로 그렇게 되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저 뒤에 그림이요? 네, 저거 뭐더라? 동양화 원데이클래스 수업 들어오러 갔을 때선 그림 그냥 그림도 아니에요, 저거 그냥 선 연습한. 화초 같은 거 그렸는데 사실 액자에 찍을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대충 껴놓고 저기서 세워놨습니다. 선 가리기용. 칠리 크랩 마셨다며. 기가 막혔죠. 너무 마셔서 저 싱가포르 가가지고 칠리 크랩만 세번 먹었어요.
우드 아이템 못 넣었어요. 빨리 넣고 싶은데 너무 귀찮아. 진짜 우와 언제다 해. 못해 못해. 나중에 할래. 어, 나 꽃고장 어디 갔냐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저기 거실에 있나? 렌즈 없어요. 방 소개요? 나중에 나 진짜 그 버블 그 배경 사진 그거 보낸 것도 진짜 큰 욕심, 큰 결심을 하고 보낸 거예요. 제 방의 일부분을.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다 공개하면 너무 치울 게 많아요. 배 보여달라고? 안 돼. 수중냉증 때문에 고생이야. 현진이가 손잡아줘. 벌써 캡처 타임 해달라고? 왜나 보내? 아직 안 씻었어요. 화장도 안 지웠어. 그린데이 만난 거 얘기해달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에 라인업을 못 듣고 AMA에 출연을 하러 간 거였어가지고 사실 그냥 녹화하고 막 집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린데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에? 그러다가 그 대기실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완전 팬심으로 퇴근 좀 늦게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린데이 좋아하는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근데 이제 그 뭐지? 바로 인터뷰 촬영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인사만 하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이제 가셔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사인 받고 싶어가지고 그 베르다체 빨간 저지에다 사인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인펜 들고 있었는데 이제 스탠바이 하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래서 하염없이 내 네임펜만 쳐다봤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받아야지 사인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살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만났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좀 그래서 그날 진짜 그린데이 노래만 진짜 하루 종일 더 하루 종일 옷에 뭐가 묻었다고? 어디? 이거요? 이거 베르사체 마크예요. 현진아, 네가 집에 없을 때 무명이는 뭘할것 같아?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만의 취미가 있을지도 몰라. 무명이 제가 살짝 락스타처럼 꾸며놔가지고 아마 기타 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야, 무명이 옆에 제가 예전에 사놨던 그 나나 만화책 이렇게 쌓아놓고 있거든요, 사실. 아마 무명이는 잠깐 내가 밖에 나가면 오사키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좋겠다. 나도 보고 싶다. 강아지 그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막 나갈 때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거 설치해놓을까? 그럼 우영이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제 마누라 스케줄하고 있어요. 나갈 때잘 확인해봐. 들어왔을 때 위치 바뀌어 있을 수도. 나 최강의 N이라고? 근데 한 번씩 이런 상상하지 않아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거 안 보이셨어요? 움직이다 들키면 어떨 것 같은 거 아냐고요? 그러면 무명이랑 무명이가 몇 살로 할까요? 아직 성인 안 됐겠죠? 성인이면 이제 나랑 이 녀수 이렇게 다 하면서 제주도 대지배 박물관에서 어땠어? 뭐 거기서 뭐 친구도 좀 있었어? 이러면서 너 나한테 간택당했을 때 어땠어? 나랑 그 내가 너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산책시켜주고 걸음마 떼게 해주고 산도가 계곡도 보내주고 업고 다녔거든요. 어땠어? 물어볼 것 같아. 이제 뭐 힘들었던 거 얘기하지 않을까? 아 근데 형 솔직히 좀 힘들었어. 나는 산보다 바다 좋아하는데 자꾸 산만 들어가니까 힘들더라 막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내가 잠깐 저기다 전선 가리개로 해놨을 때도 있으니까. 아형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속상하더라 막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빠빠빠. 아, 엔 폭발했다고? 이거 내 목소리야? 해줘봐. 아, 나, 내 목소리 찾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내가 전화만 받으면 목이 엄청 떨리는 거야. 나왜 전화 받을 때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피부과 예약을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뭐, 어디죠? 아, 저 예약자 황현진이고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전화 아, 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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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멤버들 옆에서 놀래가지고 야, 왜 이래? 이러면서. 근데 이걸 이제 막 며칠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웃더라고. 그냥 내가 안녕하세요 안 해도 그냥 옆에 김생민 같은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랬었죠. 말하는 게 참. 전화 잘못 받는 게 MG라고요? 아우 또 이런 사람도 많네. 나만 그런 거 아니네. 문자가 편해요. 메시지가 제일 편합니다. 생각을 하고 답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작정 전화가 오잖아? 그럼 너무 떨려. 근데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지고 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아 예약자 황현진인데요. 황현진인데요. 예, 여. 여때 먹혀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지. 이제 멤버들은 맨날 들으니까 이제 지겨워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 MZ예요? 스테이랑 연통할 땐 편하지. 내가 애교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편해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애교 섞인 목소리 내는 거 잘해. 근데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잖아. 아 안녕. 그랬어. 이런 사람 잘 낸단 말이야.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이게 진짜 힘이 많이 되거든요.
이 여기다가 엄청 그 소리를 모아서 한 방에 내는 그런 말이에요. 아래쪽을 아예 못 쓰니까. 그래서 아 안녕 아 안녕 이렇게 스테이랑 대화를 7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지. 근데 이제 용통할 때 내가 이런 텐션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 안녕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녕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 발성 거라고? 어떻게 전화 걸기 전 대본 필수. 아니, 난 전화도 전화인데 그냥 대화할 때도 그래요. 예쁜 쓰레기통이 궁금하다고? 막 예쁜 쓰레기통 아닌데. 예, 저희 집 구조상 그 쓰레기통을 넣을 공간이 없어서 거실에다 놔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쓰레기통 막 이렇게 비닐 삐져나와 있고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회사 같은데 가면 이제 탕비실 있잖아요. 탕비실 밑에 이제 이쁘게 그냥 흰색으로 그냥 이렇게 티 안 나게 안에다가 쓰레기통 넣어놓고 문 닫고 그다음 위에 팍 있는 그 이렇게 넣는 쓰레기통을 사가지고. 근데 그게 해외 배송인 것 뿐이지 막 그렇게 비싼 제품도 아니었고요. 그냥 좀 오래 걸려서 청빈이 좀 기다렸던 것 뿐이에요. 라방보다가 모기를 잡았다고요? 너는 왜 라방 보는데 모기 잡는 소리를 하니? 어때요? 좀 MG 같았어요? 넌 무슨 헤어지자 말을 밥 먹을 때 하니? 그 맞나? 가까이 와달라고? 못 알아듣게 해서 뽀뽀하고 싶다고? 못 알아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뽀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뽀뽀해주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 뽀뽀해달라고? 밖에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귀엽게 윙크해줬으면 좋겠다. 오빠 바보 같아서 귀여워요. 오빠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야 잠깐만 너 멍미구나. 너 편지 자주 온다. 좀 고민하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뭐 아니요. 뭐 그게 뭔가 본인의 소양을 기를 수 있다면 발전되지 않을까요? 바보는 사랑할 때도 하는 말이에요. 바보들아, 이 바보들, 너네 다 바보구나? 바보야. 흰머리. 아, 나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지? 너네 바보야. 바보들. 현진이 시력이 갑자기 궁금하다고? 저 짝눈이에요. 너 한 2, 3년 전에 쟀을 때는 0.1, 1.0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 뿌해. 안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뿌해. 글씨는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눈 떠도, 그러니까 두 눈을 떠도 약간 보여요. 근데 두 눈을 떴을 때 이쪽은 뿌옇고 이쪽은 안 뿌해요. 시험 기간인데 강제 바보가 돼. 바보야. 바보.
흰머리 뽑아줄 게 누구라고? 안 돼. 흰머리 다 뽑으면 머리 없어. 자기 전에 옆으로 누워서 폰하면 시력이 작년 된다고? 근데 나 중학교 때부터 작년이었어요. 근데 원래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따라가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근데 난안 따라간다? 신기하죠? 의도치 않게 윙크했다고? 맛있어. 여기 뿌옇고, 여기 뿌옇고, 여긴 안 뿌예요. 야, 갓 튀긴 어퍼 튀각 맛있겠다, 야. 술안주라고? 기가 막히겠다. 혹시 꼬르륵 소리 들렸어? 너 아기 개. 야, 헤어지자, 점? 무슨 드립으로 받아칠까?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로 할까? 넌왜 헤어지자는 말을 인스타 라방 할때 아니? 로 할까? 아니면 뭐로 할까? 넌 무슨 헤어지자는 말을 인스타 라방 할때 아니? 헤어지자고? 넌 누군데? 아니, 내가 인스타 라방할 때 편하려고 이 핸드폰 스탠드를 샀거든요? 근데 애초에 시작 지점이 너무 높아. 나 약간 위에서 날 누구 내려 찍는 기분이야, 지금. 폰을 거꾸로 끼우면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스탠드 제일 낮춘 게 밈이나 드립 왜 이렇게 빨라졌냐고? 아니 이거 펜즈가 웬만한 SNS만큼 빠른 것 같아, 유행이.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핑? 그것도 알고. 헤어지자고? 너 없으면 라방을 못 보는데? 휘파람 푸는 방법 전수해줘. 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또 헤어지는 날또또나 지금 몇 명한테 차이는 거야 지금 너네 누군데 헤어지자고?
너네 다 누군데? 아 이런 거 진짜 안 웃고 싶은데 현진아 목소리가 안 날 때 우롱차를 먹으면 되는데 마시면 목소리가 우롱차게 나오니까 진짜 이런 거 언제 안 웃지 진짜로 악백요리사 뭔 줄 알아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짤 같은 거 봤어요, 짤 같은 거. 배고파. 배고핑. 나 배고핑. 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 힘 다 빼고 소리 지르기가 뭐야? 그러니까 난 라방만 하면 배고핑이야. 왜 이렇게 배고핑? 배고핑. 배고핑. 배고핑 뭐 먹핑? 뭐 먹는 게 좋을까 핑 저매추 해줄 핑들 진짜 핑핑 돌아버리겠네 근데 핑이 왜 유행이에요? 핑핑핑 하는 게 왜 유행이에요? 우리 시야가 현진이보다 위에 있어서 나 현진이보다 키 큰 것 같음. 아닌데? 내가 위에 있는데? 내가 더 큰데 키? 오케이.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귀여워라. 하긴 나 어렸을 땐 파워레인저도 있었으니까. 엔진 포스. 근데 나는 그 다른 애니메 다른 만화들도 좋아했었어요. 나 근데 어렸을 때 만화 괜찮게 봤, 재밌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팟타이 먹었냐고요? 먹었어요. 다이노포스. 다이노포스. 나 때는 뭐였지? 나 때도 다이노포스였나? 메디포스 아니었나? 아 그때 근데 내가 그 다 애니메이션이라 내가 그때 보진 않았는데 나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것도 있긴 한데
컨펌을 한번 받고 알려줄게요. 뭐 하는지. 예전에 휘파람 불면 귀신이나 뱀 나오는 거 믿었어? 아니요. 저 오늘 밤에 휘파람 분 지 한 12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요. 아기 때 뭐 모아본 적 없냐고요? 안 모을 수가 없죠. 카드 모았습니다. 카드를 많이 모았어요. 카드도 모으고 딱지도 모으고 만화책도 모으고 메이플 딱지 모를 수가 없지. 응? 크으, 저 옛날에 저 딱지를 진짜 좋아했었죠. 중학교 때. 그냥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반신욕을 해서 땀을 빼고 얼굴에 팩을 붙이고 출근을 했거든요. 에스콰이어 촬영할 때. 그래서 이미 내 몸에는 수분이 없는 상태였어요. 약간 그냥 완전 내 몸을 날려버렸지.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내 복부를 노출시켜도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그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팔을 트니까 배가 보이더라고요. 어? 찍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찍었죠. 내가 끈이라고 할 순 없고 그냥 말라는 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무드 자체가 제 마른 몸 보여주기에 뭔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적당하고. 끊겨? 왜 끊기지? 오늘 뭐 했냐? 스케줄 하다가 왔어요. 오빠 머리 감을 린스도 필요 없어. 이미 프린스잖아. 아, 린스가 필요한 프린스입니다. 린스도 필요하고 트리트먼트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메이플 딱 비트코인 샀으면 GIP 더 꼬이고. 그렇게 따지면. 화면 속, 허브 속 씬이랑 롱포유 그림 속 사람이 같았어. 맞아요. 왜냐면 롱포유 그 사진은 그 그림은 제가 제 모습을 찍어서 그대로 그린 거예요. 옷 입고 그대로 자세 취한 거를 찍어서 그대로 그렸어요.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 결 같은 것도 똑같을 거예요. 나 인스타 오리 안 떠요. 여러분들 인스타 오리 떠요? 멤버들은 아이돌 아니 어떻게 뭐하고 살았을 거냐고? 막내는 아이돌인데 다들 뭔가 아이돌 안 했으면 아이돌 안 했으면 아이돌 안 했으면 이엔이는 부산에서 보컬 학원 강사 하고 있었을 것 같고, 승민이는 야구선수 했겠죠. 야구선수 했을 것 같고, 래퍼가 됐을 것 같고, 용복이는 약간 이렇게 막 기부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살았을 것 같고, 나는 근데 가수를 선택했을 때쯤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없었어. 나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가수가 하고 싶었으니까. 뭐 오디션을 안 봤다면 뭐 그림 미술 쪽 하지 않았을까요? 창빈이 형은 창빈 형도 래퍼 했을 것 같고, 리노 형은 근데 무조건 아이돌인데. 약간 우리나라를 휘어잡는 댄서? 고 방찬 찬영은 작곡했을 것 같아요. 프로듀서? 이건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없을 경우에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없었으면이고,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다 스트레이키스가 된 거죠. 최근에 좀 많이 꾸긴 했어요. 오늘 라방은 9시 20분에 종료하겠습니다. 3분 뒤? 왜냐면 나 너무 배고파. 밥 먹고 싶어요. 캡처 타임을 가져올까요? 바보라차 대장다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나는 화장을 했는데 다 지워졌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뭐 먹지? 여러분들 저 매추 해주세요. 배고파. 곱창은, 와, 갈비찜 맛있겠다. 연어 포케? 나 연어, 훈제 연어 아니면 안 먹어요. 나 생연어 왜못 먹겠지? 훈제 연어 맛있는데. 아, 먹방 라방은 하나 먹을 때 카메라 켜져 있으면 이게 내 코로 먹는 건지 귀로 먹는 건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하죠, 라방을. 치킨 두부김치. 와, 두부김치? 진짜 너무 맛있겠다. 나가서 먹고 싶다. 두부김치는 그 지금 좀 쌀쌀하니까 어디 그런 포차 가가지고 두부김치랑 잔치국수랑 진정해 진정해. 이게 상상을 하면 배고파요. 두부김치? 너 어딨어, 두부김치? 너 두부김치 어디 갔어? 두부김치. 근데, 나트를 누르고 싶은데 두부김치 어디 갔어? 두부김치! 난 분명 봤어, 두부김치. 너. 없어져서. 아쉽구만. 현진을 위한 한식 메뉴판. 근데 이제 내 입맛을 가득 담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소고기 뭇국, 설렁탕, 순댓국밥, 갈비탕, 해장국, 부대찌개, 청국장찌개, 미역국 육개장, 닭개장, 콩나물국밥, 감자탕, 소머리국밥, 돼지머리국밥, 계란국, 순두부찌개, 어묵탕, 황태국, 냉동삼겹살, 감치조림,
고등어조림, 계란장조림, 코다리조림, 간장게장, 양념게장, 돼지갈비찜, 오징어초무침, 삼겹살, 불고기, 떡갈비, 닭갈비, 꼬막비빔밥, 제육볶음, 쭈꾸미볶음, 산채비빔밥, 김치볶음밥, 계란볶음밥, 누룽지백숙, 민물매운탕, 물회, 회덮밥, 간장새우젓, 고등어구이, 갈치구이, 장어구이, 냉면, 막국수, 비빔면, 잡채, 김치전, 부추전. 맛있겠다. 순두국도 어찌 순두국이래. 순댓국, 순두부찌개랑 순두부찌개랑 순댓국이 순두국이라네. 진이랜 먹방을 왜 하는데? 귀여워. 김치볶음밥도 맛있겠다. 버터가 많아야 돼, 근데. 그 첫입이 중요해요. 좀 물리긴 하는데. 뭐 먹지? 와, 냉삼. 와, 보쌈에 명이나물? 심플하게 김밥 먹자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두부김치. 두부김치 지금 내가 꽂혔거든. 두부김치 먹어야겠어. 두부김치는 근데 내가 그냥 나가서 뭐야, 마트 가서 두부랑 김치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귀찮잖아, 그죠? 배달시켜 먹을래. 쌀국수도 맛있겠다. 김치말이국수도 맛있겠다. 밥 먹으러 가서 나오라고? 너 어딘데? 배달어플 켜놓고 한 시간 고민하는 스타일이지. 배달어플 켜놓고 고민하다가 안 먹고 맙니다. 썼죠? 그래, 썼었어요. 지금 안 그러죠. 근데 그러다가 귀찮아서 못 먹겠다. 배고파. 나 이제 갈게. 나 진짜 배고프다. 뭐야, 23분이네. 안녕. 두부김치를 먹게 된다면 두부김치를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요. 안녕.